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관리하며 나아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영이나 관리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로 뭐 재무 관리, 인사 관리, 뭐 재고 관리,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경영 행위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관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기반이 되는 정말로 중요한 관리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모든 기초에 있는 자기가 관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여서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영역을 맡겨줘도 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건 평생의 사명이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들고 경험이 많으면 저절로 관리가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갈수록 내 의지로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지요.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목표도 바르게 정하여서 실패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험이 쌓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절제, 내려놓음, 또 위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관리의 지혜를 배울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을 관리할 것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시간을 관리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이 관리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요, 시류에 떠밀려 가느라고 깊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정보 수집은 뭐 신문이나 뭐 컴퓨터 이런 데 맡기고 판단은 일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 자신은 그저 남들 하는 여론에 따라서 적당히 묻어가는 것 같습니다.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들 한다고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주의를 깊이 살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비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훈련하면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보통 두뇌를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 각성을 하게 되고 또 천재적 아이디어도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 속이 잡다한 것으로 늘 가득 차다면 그 사람은 늘 잡념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개념 잡힌 사람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돋보기를 가지고서 이곳저곳 아무데나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곳곳마다 그림자 지고 연기가 좀 나다 말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한 군데 집중해서 초점 맞추게 되면 연기가 나고 불이 올라오고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군데 집중을 생각하는 것 참 필요해요. 요즘 우리도 생각의 기능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느라 진짜 중요한 생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세상이 만들어서 전파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세상이 더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식당에서, 카페에서 여러 사람이 입 열고 왁자지껄하게 먹고 다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계상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교회에서 이 넓은 곳에서 제한된 인원이 가장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인사하고 접촉도 하지 않고 서로 묵상하고 가는데 얼마나 안전한 공간입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이 만듭니까? 초기의 프레임을 갖다 씌웁니다. 예배드리는 건 위험해, 교회는 위험해.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프레임, 이거를 얘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철떡같이 믿고서 정말로 중요한 생각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까먹고 생각의 기능도 마비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흐름을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이 시대가 악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도 어둠 가운데 빠뜨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시대인가 보다. 생각 중에서도 우리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여러 모습, 각가지 뉴스를 통해서 체크가 가능한데 이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마지막 때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괴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온갖 종류의 마지막 때 악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이 모습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에 관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참 악해지는구나.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교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아, 악한 때구나. 그럼 이 시대가 악한 때다, 저 디모데후서에 나왔던 얘기가 현실이 되는 때다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깨달아 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 오시기 더 가까운 때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하고 있구나.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가고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 가까운 것이 가까운 것을 아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닌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요즘 시대는 질적으로 악한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 지혜자는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깨어있습니다. 아낌이란 말의 뜻은 사버려라, 최대한 이용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최대한 선용해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요즘 보면 곡식이 점점 무르익고 수확의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뭘 생각합니까? 수확철이 되면요 농부들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수확을 잘 관리해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 나오는 뉴스입니다. 마지막 가을에 보면요 온갖 도둑놈들이 기승을 벌인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잘해갖고 꽃줄을 다 따서 말려놓으니까 말린 걸 통째로 갖고 간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인삼 농사하셨는데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요, 인삼을 거둘 때. 이것도 한두 해 농사가 아니라 5년, 6년쯤 돼야 실한 인삼을 거두는데 그때는 아예 몇 달 동안 저기 인삼막 옆에다가 막사를 해놓고 나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지켰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걸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연마을에 누가 털렸대요. 아, 요즘에는 저 방범용 그 CCTV 같은 데 달아나갔고 그나마 주의를 하겠지만 과거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역사를 더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지금 마지막 수확 때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하도록 우리의 영적 단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악을 행하거나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써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께서 주신 때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한 이후에 목적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집중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삶의 목적을 바로 알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뜻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해하란 말은요, 같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 내 생각과 주의 뜻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동일한 그림을 이렇게 놓고서 다른 것 찾기 뭐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요. 우리도 주님 뜻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딱 놓고 비교해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잘못된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이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의 수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갈 때에 그는 사명이 뚜렷해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그럴 때에 그의 삶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5장 18절 보면은요, 방금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자, 성경 주자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한 사람의 대표는 술 취함인데 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탈적인 도피처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자기의 은신처입니다. 취해 있으면 잠시 그 세상이 활력 있어 보입니다. 재미있어 보입니다. 의미 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잘 보면 술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했을 때 단지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있잖아요. 요즘은 이런 것을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무언가에 중독되었다, 중독성 있는 삶의 습관들을 얘기해 줍니다. 현대인들은 알코올 중독만 아니라 심지어 마약 중독자도 있고요, 도박 중독자도 있고, 일 중독, 성 중독, 혹은 게임 중독, 뭐 관계 중독, 수많은 중독들, 좀 에딕티드, 뭔가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방탕한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이 조명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것, 재미와 쾌락을 찾아서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낙이 없고 재미가 없어서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방탕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뭔가에 중독되듯이 재미를 찾아서 의미를 찾아서 방탕하는 삶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 후반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어 있어야 취해 사는 삶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방탕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는 말은요, 수동명령형입니다. 늘 받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방탕으로 향하는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술과 같은 현대 문화가 주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무절제와 방탕의 삶이 그에게 다가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 줄 알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방탕한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어디를 목적하고 갈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잘못된 그림을 찾아가게 하시고 맞춰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육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기대에 맞춰서 합니다. 거기에 거꾸러져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의지를 더욱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인생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내 삶의 방탕함의 발걸음을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역으로요, 우리의 영혼이 관리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관리되게 돼요. 영혼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재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요. 제일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찬양은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 있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삶이 극복됩니다. 병든 영혼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찬송이 흘러나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번민케 합니다.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마주칠 때는 자기 뜻으로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찾아왔어요. 혼란과 번뇌가 가득해요. 그때 지혜로운 사자가,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제아에 붙여있는 좋은 음악가 한 사람 추천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둡고 답답한 영역,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답답하시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둠 속에 있습니까? 찬양을 들어야 돼요. 라디오에 뭐 복음방송을 듣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에 좋은 그 복음성과 찬양곡 하면은요,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연주하는 거 많이 나와요.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우울할 때 그냥 우울 가운데 그냥 젖어있지 말고 찬송을 하면 좋습니다. 듣는 것만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따라하면 더 좋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할 때에 그의 찬양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듣고 잠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하는 삶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어야 돼요. 근데 문제 있을 때만 찬양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시달린 가운데 해결받지 못했죠. 여러분, 찬양을 듣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참 아쉬운 것이 이 단상에 올라올 때에 우리 찬양대와 또 기악단이 참 연주를 하고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기쁨 가운데 올라오면 더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한돼 있지요.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모든 예배 현장에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참 중요해요. 이 찬양이 회복되면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감사의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범사에, 두 번째 항상.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비극조차도,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소재로 삼으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갇혀있는 이 상황, 답답한 상황,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미스터리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깐은 답답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수십 년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감사는 항상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의 세사가 있을 때에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후불제 감사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은 선불제 감사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더 합당합니다. 먼저 감사하며 사니까 감사할 일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일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어요. 십자가 일도 있어요. 부활도 일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날 텐데 밤낮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좋은 일로만 내 앞길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송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찬송하며 그분의 섭리를 믿고 감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교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제 능력이 회복돼요. 주위 성도들을 인정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본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가 나오죠. 서로 화답하며 함께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들이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찬송할 때에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동감하고 동조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 교제입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겁니다. 이웃과 성도들이 복받으면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이웃과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제일 아쉬운 것이 이 부분이 너무 안 돼요. 하기가 힘들어져요. 모이기도 힘들어지고요. 모였을 때도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미명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만나고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동감하고.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오픈하고 서로 조언해주는 만남과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은둔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요. 요즘식으로 하면 히키코머리, 즉 은둔한 외톨이 같아요. 그래도 아주 은둔해서 끊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관계가 필요한 줄 알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늘 실패했어요. 특히 남자 관계 속에서. 그래서 비난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됐죠. 이제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은둔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에 대답을 해주고 자기를 온전히 받아줬을 때에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요, 그때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해결받았어요. 현대시대의 가장 큰 질병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칩니다. 웬만한 병이 약이 있는데 잠시 감각을 무디게 해서 멈출 뿐이지 특효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 가운데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혼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가 숨기고 살던, 은둔하며 살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시대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시대적인 공황장애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만나서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직접도 다가가고 여러 수단으로도, 카톡으로도 여러모로 다가가서 예수 만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하고 나눌 때에 관계도 회복되고 하늘과도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 아끼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될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 찬송과 감사와 교제 열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회복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내가 있는 곳에 그 목장이 회복되고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장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